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열 원장입니다. 지난 동영상 강의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면역 질환의 식이요법 원칙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설명드렸었습니다. 오늘 잠깐 반복하고 이제 세 번째 원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질환, 자가면역 질환의 식이요법 세 번째 원칙을 하기 전에 지난번 첫 번째, 두 번째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연적인 음식을 먹는다. 인공적이거나 인스턴트 음식, 가공 음식은 먹지 않는다. 자연적인 음식, 자연 상태에 최대한 가까운 음식을 먹는 것이 류마티스 질환의 좋은 식이요법 원칙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식사 일기. 내가 매일 먹는 삼시 세끼의 모든 음식을 매일 적는다. 매일 적음으로써 내 몸에 음식에 대한 반응을 파악할 수 있고, 음식 조절을 좀더 내가 강하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면서 점진적으로 내 몸에 좋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세 번째 류마티스 질환의 식이요법 원칙입니다. 류마티스 질환 식이요법 세 번째. 고기를 적게 먹고 야채와 채소를 많이 먹는다. 첫 번째 원칙이나 두 번째 원칙이나 참 간단하고 쉬운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 원칙도 역시 참 너무 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이세 번째 원칙을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요, 야채나 채소가 맛이 없고 고기가 맛있기 때문에 고기를 좋아하신 경우가 많고,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관계성 척추염 발생했던 제 환자분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고기를 즐겨 드셨던 분들이 많아요. 나는 야채와 채소를 더 위주로 먹었다. 그랬던 분들이 류마티스 질환이 발병한 경우는 거의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병의 경우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있죠. 나는 고기를 끊고 야채랑 채소만 먹었더니 암이 나았다. 그와 반대로 나는 고기를 많이 먹었더니 암이 나았다. 이런 분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고기를 적게 먹고 야채와 채소를 많이 먹었더니 어떤 큰 병이 낫지. 나는 고기만 먹었더니 큰 병이 나았다. 암이 나았다. 고혈압이 나았다. 이런 경우는 보기가 드물다는 거예요. 류마티스 질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환자분들 보면은요, 발병 전에 고기를 주로 드셨지, 야채나 채소를 많이 드신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병이 나으려면 결국 반대로 해야죠.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가 발병할 때까지의 식습관 안에 정반대를 주셔야 되는 거죠. 야채와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활성산소가 제거되고 야채와 채소는 우리 몸에 항산화 작용을 강하게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세 번째, 고기를 적게 먹고 야채와 채소를 많이 먹는다. 굉장히 쉬운 원칙이지만 다들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야채와 채소를 드시되 살짝 익히거나 데쳐서 드시는 게 좋고, 가장 좋은 야채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브로콜리를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3개에서 4개를 먹고 있는 것이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다음에 한번 또 따로 브로콜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연적인 음식을 먹는다. 매일매일 내가 먹는 음식을 삼시 세끼 기록하는 식사일기를 작성한다. 고기를 적게 먹고 야채, 채소를 많이 먹는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것이 이세 가지 원칙입니다. 앞으로 또몇 가지 추가 원칙들을 계속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이세 가지 원칙 꼭 기억을 해주시고, 쉽지만 실천하기 굉장히 어렵다.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내 몸에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니까 쉽다고 너무 뻔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실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식이요법 세 번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